겨울철 나눔 문화의 상징이죠. 자선냄비 시종식이 대구 경북 나눔사업본부 주최로 열렸는데요. 24일까지 진행될 거리 모금 소식을 전합니다. 또 전주 으뜸교회는 임건호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조연철 목사를 담임 목사에 위임했습니다. 구세군 대구 경북 나눔사업본부가 2018 자선냄비 시종식을 진행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박병욱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대구CBS 감일근 본부장과 구세군 자선냄비 봉사자 등이 참석해 나눔의 기쁨과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올해 모금 목표액은 3억 5천만 원으로 오는 24일까지 45곳에서 모금 활동을 펼칩니다.